안녕 친구들, 오늘 꾸꾸는 엄마와 야야도 함께 맛있는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23번째 이야기, 식당 안에선 뛰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들 먹어라. 꾸꾸야, 엄마 잠시 손 좀 씻고 올 테니 야야랑 사이좋게 먹고 있으렴. 네! 금방 올 테니까 얌전히 먹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 그럼 엄마 다녀올게. 한 조각 남았잖아. 이 피자는 야야가 먹어야지. 안 돼! 이 피자는 꾸꾸가 먹을 거야. 꾸꾸 거야? 하이! 내 거야! 피자 꾸꾸가 먹을 거야. 야야도 피자 좋아해. 피자 사랑해. 이리 내놔! 내가 먹을 거야! 네. 어머나! 어머! 아, 저기! 아! 어? 뭔데? 뭔데? 음식을 먹는 식당 안에서는 함부로 뛰어다니면 안 돼요. 뛰어다니면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잖아. 뛰어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말이야. 죄송해요. 또 식당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방해가 돼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식당 안에선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먹기다. 알았지? 네! 이제부턴 식당 안에선 얌전하게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리 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어?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걸? 피자 한 판 더 먹을까? 이제 야야와 꾸꾸는 식당 안에서 뛰거나 떠들지 않을 거예요.